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고백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이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떠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살리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는 생애가 될줄 믿습니다.